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눌리고 있긴 하지만 일단 SK하이닉스가 8만 원으로 회복됐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리는 부분은 없었는데 갑자기 0.4%가 좀훅 떨어지네요. 0.8%, 1%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일단 좀장 마감 무렵에 현대차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김세원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현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팀장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오늘 시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들은 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4% 약세, 그리고 한국 코스피는 오전에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하락전환하고 다시 이제 상승전환까지 했고, 네.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는 0.4%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특징적인 점이 홍콩이 0.4%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어제 이슈화되었던 캐리램 홍콩 행정장관의 교체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루머가 이것은 루머일 뿐, 중국의 외교부가 관련 관계자가 발언이 있으면서 여기 이슈가 다소 이렇게 진정되면서 반등을 보이는 흐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종목들의 실적 그리고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장시장 전에 발표된 SK하이닉스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6% 상승, 그리고 순이익은 감소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조금 긍정적으로 그 컨퍼런스 콜을 얘기했다, 그리고 수요가 슬슬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낸드 가격도 전분기 4%나 상승하는 등어 가격 면에서도 그 소재 가격 면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가 그 살짝 눌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소재된 그 재료긴 하지만, 어제 장마감 발표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10%나 하향 조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미컨덕터 그 반도체 지수가 어제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7.5% 하락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살짝 부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반도체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한 0.4%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해요. 예, 좀 눌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2.8%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반도체 쪽을 본다면은 조금 하락의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 쪽에서는 좀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흐름을 좀 한번 살펴주세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부담스러우셨어요, 팀장님은? 아세요? 네. 아니요, 네. 딱히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죠. 어제 이제 일부 미국 쪽에서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지만, 그거야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반영됐고, 됐기 네.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다. 그 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점, 이런 것들 봐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을 볼 때는요, 전년 대비보다는 전분기 대비로 봐야 돼요, 보통. 근데 전분기 대비로 양호하게 증가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나쁘지 네.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성장률이 0.4%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못한다, 어쩌고저쩌고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출현됩니다.
성장률이 문제였구나. 그 예. 성장률이라기보다는 네. 뭐 중국 증시도 뭐 살짝 밀리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타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부담감들도 여전히 상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그냥 빠진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GDP는 하루 그 GDP 발표되는 날 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네. 우리 장기적인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는 GDP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뭐 오늘 하루 가지고 뭐 크게 의미는 없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을 줬던 요인은 여전히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보니까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일단은 기관도 한때 뭐 1000억 넘게 팔았다가 지금 마이너스 260억이면 1000억 좀 산 거죠. 네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관들이 한 1000억 넘게 팔았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온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이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저는 지금 매수로 돌아선 게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예. 그런 쪽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실적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 미국은 YY로 여전히 부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금은 주춤하지만 큰 폭의 하락만 아니라면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어저께 이제 중국 산업부에 해당되는 일부 이제 신산업 뭐 네, 그쪽에서 또 긍정적인 내용들도 언급을 했고. 네, 브렉시트 관련돼가지고도 일단은 뭐 10월 31일 날 그거보다는 오늘 맞아. 뭐 네. 이제 25일 날 그 EU가 굉장히 정상이 되면 보여서 한다는데 뭐 프랑스는 15일, 네, 독일은 몇 주 아니면 뭐 좀 뒤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이슈가 당장의 부담은 없었다라는 점 감안하면 나쁘지도 않았었고 네. 미국 시장 막판에 또 시장 끌어올렸던 게 그 연준의 그 오버나이트 그 레포, 예, 레포 쪽으로, 예. 그쪽으로 네. 유동성을 좀 더 공급을 상당히 많이 확대 $750억에서 예. 이제 $1200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나쁘면 그렇지. 이렇게 보면 유동성을 좀 공급한 네. 거 근데 시장은 그것 때문에 좀 돈 풀어주면 좋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으니까 예. 뭐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 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반응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일정들이 너무 많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갇힌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할까요? 동시효과 상황은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입니다. 7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2088포인트입니다. 2100선을 상당히 좀 부담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그 부근에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앞서서 김준달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어요. 사실은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요. 0.7포인트 약보합권입니다. 658.25포인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 간의 흐름들을 보면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0.4% 의 상승세 조금 이 동시효과 전보다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1.7%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그런 흐름들은 종목별로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쪽은 지금 현재 사업들이 다 분리가 된 다음에 종목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주거든요. 우선주긴 한데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흐름 그리고 삼성출판사의 상한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린 그런 흐름입니다. 자,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